경기 만나보겠습니다. 8주차의 화요일 경기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T1 e스포츠 아카데미와 하나생명 e스포츠의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T1이 너무 뱀픽을 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저 나름 조합이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싸하다. 예. 네, ADAP 그리고 한타 시너지 이니시 수단 이거 다이브! 다이브! 근데 다이브 다 불태워버리기! 어쨌든 둘 다 잡으면 둘 다 잡으면 잡았다! T1 e스포츠 아카데미! 와우! 계획이 확실한데요, T1. 그렇죠. 어차피 난 죽어도 상관없다예요, 마오카이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킬을 가져가긴 했지만 락한 킬이에요. 이거는 진짜 최고의 결과 같은데요. 네. 그리고 탑 쪽에서 머리 여기도 와요. 이거 루스터도 살기 좀 어려워 보이네요. 야! 굿! 아니 이 선수 역시 LCK에서 배워왔던 게 진짜 이것이 1군 수련법이다. 보여주는 거 맞죠, 구원?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는 생각 계속 드는데요. 하나생명의 조합이 요즘 메이저 픽인 뭐 아트록스, 비에고, 니코 이런 픽들을 대거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자, 화려한 등장. 대거 다시 한 번. 스킬이 많이 빠졌어요, 하나생명 바텀. 다이브 한 번 더 시도합니다.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잡죠. 진짜. 구원. 구원. 어그로. 와, 구원도 살았고요. 살았고. 근데 바우튼요? 바우튼 스매시가. 스매시가. 와! 스매시가 스매시. 와! 살아요? 야! 살아요? 살았습니다. 티원이 스포츠 아카데미! 아니 말도 안 되는 진짜 무슨 SKT1이 자주 보여. 저도 그 소리 들리고 싶었어요. 서커스 플레이를 그렇다고 한타가 안 좋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말만 들으면 최강의 조합. 진짜 이론상 엄청 좋은 조합인데 이론을 실전과 잘 접목시켜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자에다 마수 끝에 몰렸어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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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해주고 어 근데 캐슬링 없이 마무리 되나요? 스매시 잡았고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더 물 화를 마무리 그리즐리 한 번 더 그리즐리 그 오 그리즐리 그리즐리 이게 비에고의 변수다. 그리고 그리즐리의 고점이다. 네 소방수 역할을 제대로 했죠 그리즐리가. 야 역으로 받아치기 너무 잘 됐습니다. 럼블이 이퀄이 쿠리돌 어 탑에서도 일기토 바느질 달 일단 피했습니다. 괜히 저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아트록스도 점멸 쓰면서 그냥 빠져줬고요. 전투가 딱 열렸을 때 럼블이 이퀄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 마무리 짓고 상대가 반경을 하는 것도 사실 이퀄이 있었으면 그런 그림이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리즐리가 알고 계속 달려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가 네. 죽으면서 그리즐리를 활용하고 데미지를 넣고 갔기 때문에 그리즐리가 마무리할 각도 나왔었고요. 라이브 뭐죠? 라이브 뭐죠? 스매시가 솔로 킬 된 거 같죠 라이브에서? 와, 저 스매시 뭔가요? 스매시. 아니 현상금 다시 붙었어요. 150. 아니 물론 아까 교전에서 하나생명도 비에고가 킬을 좀 기분 좋게 먹었기 때문에 좀 만회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이게 직스가 4 됐습니다. 이건 좀 044네요. 네. 멘탈의 데미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즐리 인원 투자. 상체에서 한번 풀어보자. 인원 투자. 네. 상대 이거저거 썼다. 화려한 등장 잡아, 이후에 잡아. 한꺼번에. 이거는 그래도 와 깔끔하게 와. 잡았어요. 와. 잡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맞습니다. 네. 어차피 바텀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에서. 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솔랭에서 바텀 망하면 서포터가 저렇게 탑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지금은 필요했었는데 제대로 보여줬죠. 다시 볼까요? 위에서 내려왔고 아 너무 잘 붙들었네요. 아 그리고 열관리가 네. 진짜 완벽한데요 스매시. 야 스매시 어 그래서 어? 이거는 테리 하나 더 와요. 그렇죠. 시도 그리고 러플 엣지가 둘 다 전멸은 없는데 일단 마오카이 쪽으로 빠지면서 살짝 대전의 마수 묶어주고 오 칭칭으로 가면 오 살짝 반개 스매시 잡힙니다. 제압골 먹었어요 아트록스가. 자 그럼에도 아 뭐 격차가 벌어지니까 바텀 라인은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이퀄 바텀 직스가 전멸이 실물이긴 한데 일단 비행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직스 잡히고 화력이 지금 감당이 아니 너무 아픈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렇긴 한데 킬을 어느 정도 가져오면서 좀 맞춰가는 느낌도 있어서 좀 더 보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래곤 주면 그리고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고. 그래서 드래곤 시도 일단 먹었고요. 네. 일단 니코가 싸우면요. 니코가 빵게 이단 로키 근데 들어가긴 했거든요. 아니 그리즐리가 마무리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 형이 제압 킬 먹었고요. 근데 하나생명도 일단
1대2 교환이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만 드래곤 스택은 끊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싸울 것 같은데요. 티언 입장에서 좀 더 일방적인 이득을 원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티언의 조합이 팔이 짧다 보니까 타워 공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전령 같은 건 무조건 챙겨줘야 됩니다. 전령. 전령. 순간이동까지 다 왔고요. 5대5, 5대5에요, 5대5. 로키도. 그리고 스매시가 오른쪽에서. 3개가! 3개! 스매시! 스매시를 녹일 수 있나요? 스매시 높은 걸 잘 노리긴 그렇죠. 했는데. 자, 무적점 루스터, 볼까요? 대전의 마수. 이후에 루스터가. 포커싱! 루스터가! 루스터가! 아, 살아 다리! 터졌어요! 더 들어가기 약간 애매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러면! 하나 생명이 잘 받아친 그림이죠, 일단은. 이번 드래곤 전투에서 한번. 이거 일단 하나 생명이 먼저 모였어요. 그리고 티어는 미대 전령하면서 요대가 한 라인 더 밀고 대전의 요대가 이제 오고요. 순간이동. 근데 타이밍이 약간 강 그리고 위쪽에서 위아래 위아래 바둑 와 그리고 뺏었어요. 드래곤 마오카이가 먹었는데 뺏었어요. 자 그리고 요대라고 요대가 쏘는 거니 같은데요. 이거 전투 그리즐리. 근데 루스터도 루스터도 스포츠 아카데미! 재미는 재미는 다 보고 빠집니다! 아니 T1 운영이 되게 좋아졌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경기만에 또 이렇게 네. 바뀌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예. 그러니까요. 할 줄 아는 녀석들이 자꾸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예. 하나 생명이 오히려 지금 약간 자 그래서 끌려다녀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와드 설치하면서 구원의 위치 파악은 됐습니다. 이건 하나 생명이 좀 열받아서 싸우자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드래곤도 자 일단 로키가 뒤쪽으로. 로키가 아래 근데 이거 본대가 아래. 괜찮나요? 본대가? 이거 밀고 올라가거든요. 본대가 괜찮거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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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원이 스포츠 아카데미! 협수하게 터뜨려버립니다! 즉사! 스가 없다 보니까 이거 한 방에 게임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나마 니코가 그나마 일단 미니언 이거 막을 수가 있는데 막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빵개 네 들어가자마자 일단 A 잡았고 영웅 갈아타긴 했어도 예. 마무리가 됐고 웨이브, 터졌어요. 웨이브. 아 있어요 웨이브 왔어요. 이러면 쌍둥이 하나 나가고요. 티원 e스포츠 아카데미 경기력 뭔가요 진짜? 진짜 뭔가 경기력 너무 좋은데요? 끝났죠? 1세트 경기 끝! 최재! 26분 9초 만에 경기를 끝냅니다! 와우! 어디 진짜! 레클레스가 들어가는 선수들 막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고 있잖아요? 예예! 예.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이런 얘기가 제일 절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 네. 그동안 갱만 감독도 아니 대피 너무 꾸는 거 아니야? 아이, 기복이부터 좀 탄탄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선택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결과도 좀 안 좋았고 근데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필승의 각오를 가지고 나온 듯한 전략적인 배픽을 인게임에서도 훌륭하게 소화해내면서 각오! 하는 생명을 상대로 1세트 선취합니다. 게다가 아니 이게 조합도 엄청 잘 짰고요. 네. 게임 플레이도 진짜 터프한 바텀 바이브부터 시작한 중반까지 운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게 뭐냐면 배팅 과정에서 상대방 입장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본인들이 배팅을 꼬다가 본인들이 꼬일 수도 있는 건데 하나생명이 오히려 꼬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생명이 바텀 쪽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구원이 초반에 가는 데마다 킬냈던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T1 스포츠 아카데미가 한 방에 원복 콤보 보여주고 넥서스를 날려버리는 네. 26분 10초 만에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운영이 네. 확 보완된 느낌. 지금 타워 보시면 한 생명이 한 개도 못 깬 것 같죠? 네. 지금 나와 있는 지표로 타워 퍼펙트네요. 그러면서 경기를 끝내고 POG 스매시 고원과 스매시가 경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 표 차이인데요. 네. 와 근데 확실히 아니 원딜러가 이렇게 러브를 잘하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원딜러가 보통 이제 다른 라인을 가서 뭐 탑 챔피언이나 미드 챔피언 하면은 솔랭에서 좀 안 좋은 소리 듣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스매시 선수가 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채팅창에도 그런 극찬이 올라오더라고요. 스매시는 그냥 롤을 잘하네. 롤 잘. 예. 응. 그거 진짜
감탄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때 하는 칭찬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하는데 잘하는 남자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떤 픽이 주어져도 어떤 챔피언을 들어도 내가 원딜 포지션에 있든 내가 서포터 포지션에 있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스매시 선수가. 와 어마무시합니다. 네. 네. 잘 구원도 POG급 활약을 했다. 네, 네 맞아요. 칭찬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동의합니다. 어쨌든 티오니 스포츠 아카데미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원딜 럼블로 POG를 받으면서 스매시 선수가 아주 좋게 경기를 끝냈고요. 티오니 스포츠 아카데미가 1세트를 따냈습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는 하나 스매시 스포츠가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자.